가서 이 남씨 집에서 너와 너보다 더한 대자를 내가 만들어서 네 딸을 좀 주고 싶다. 잘 됐습니다. 살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포천에 사는 김송이라고 합니다. 어떤 것 때문에 저희한테 의뢰를 주시게 되셨는지? 아, 제가 어렸을 때부터 남들하고 조금 틀리다고 해야 되나? 보이지 말아야 할 게 보이고 가끔씩 환청 소리도 들리기도 하고 그게 다섯 살 때부터 쭉 되는 것 같아요. 그게 나는 친구라고 놀았는데 존재감이 없는 아이였고 제일 무서운 게 갑자기 확 나타나는 이게 정말 무서워요. 그때 마트에서 제가 잠깐 일을 하다가 우유 포장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언니들하고 수다 떨고 있다가 탁 쳐다보는데 캐리어 위에 턱시도 검정색 턱시도 입은 사람이 캐리어 위에 사람이 이렇게 딱 서 있더라고요. 눈을 감은 채로 이렇게 그런 식으로 선명하게 이제 더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디 가서 이제 궁금하게 그걸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너는 흰가물이다. 그리고 남편 애기 아빠 일도 저 만나기 전에는 인테리어 쪽으로 잘 나갔어요. 잘 나갔는데 애기 아빠 사업도 제하고 살기 시작하면서 10년 지기 그렇게 친한 친구한테 사기당하고 둘이 진짜 열심히 일을 하고 진짜 집에 빨간 딱지 처음부터 봤어요. 사기당하고. 제 명예로 내서 사업장으로 내서 망했나? 이런 생각도 드는 거야. 나 때문에 네 남편도 안 되고 나 때문에 네 자식 치게 생겼다 이러니까 정말 신명이라면 뭐 어디가 기도를 하는 방법이라도 가르쳐 주시던지 진짜 자살할까 이 생각도 했었거든요. 근데 마지막인가 보다 저걸 도와주시려는가 보다 싶어가 신청하게 된 거야. 앉아서 이야기 좀 해볼까? 왜 우는데? 모르겠어 선생님. 그러니까 눈물이 터져. 너무 많이 참았구나. 어? 고민도 많이 했구나. 많이 기다렸어요. 보니까 몸도 많이 아파 보이는 것 같고. 갑자기 그랬어요. 정말 건강으로는 괜찮았는데 갑자기 뇌출혈로 갑자기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집에 시집을 오고 난 후 아니야? 네. 갑자기 뇌출혈 수술하고 퇴원해가지고 아기가 생겼어요. 아기가 생기고 그때부터 더 이제 감정 기복이 더 심해졌어요. 오늘 이렇게 송이 씨를 보면 제자가 맞기는 해. 제자가 맞기는 해. 맞기는 한데 본인이 이 벌려놓은 거 안에서 이걸 정리를 하지 않으면 내 아무리 사주가 제자의 사주로 태어난 사주라고 해도 해먹지는 못해. 벌만 가지고 갈 뿐이야. 만약에 제자라고 한다. 그럼 어느 집 신을 받을 건데? 누구를 살릴 건데? 저희 저는 저희 세 식구만 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 전에도 자식 있다는 걸 알고 네. 있는데 그럼 그 아이들은 뭐가 되나? 그 아이들 뭐 부모라면 그냥 둘 다 어떻게든 두 집 다 살릴 순 없을까요? 라고 나와야 되는 게 너의 답이어야 네. 되는데 제가 왜 그러냐면 딸도 그렇고 아들도 그렇고 처음에 그 집에 나올 때 제가 친정이랑 시댁이랑 형편 차이가 엄청났어요. 시아버지 폭언도 심했고 남편은 도박에 바람이 너무 심했고 애들 둘 다 데리고 제가 나오면 굶기, 저 혼자 굶으면 되는데 애들 굶길까 봐 그게 자신 없더라고요. 설마 제가 나왔다 해도 자기 친손녀들이니까 해코지는 안 하겠지 이 생각에 그러니까 데리고가 안 데리고는 상관없어. 네가 키우고 안 키우고는 문제가 안 돼. 제일 총체적인 문제는 그거야. 너가 이 집에 시집을 왔어. 마무리를 해줬나 그 집에? 너는 그냥 인간적으로만 그 집에 남편이 잘못해서 뭐 때문에 어떤 것 때문에 시댁에 어떤 그것 때문에 라고만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잖아. 그렇게까지 계속 이야기하면 이 집도 판단이 안 나고 저 집도 판단이 안 되고 너는 계속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너가 이 집에 왔을 때 그러면 이 사람하고 인연이 되어서 와닿아서 살 때 그럼 저 사람 또한 지금 이시 우리 대주 또한 명의였기 때문에 당신을 만났겠지 본인을. 너 또한 명의 없었고 그 전집의 신랑도 똑같고 한 가정도 다 이루지 못하고 일부 종사 못하고 또 여기 또 왜 시집을 와서 또 저렇게 범 같은 사손을 또 낳아버렸을까? 왜 똑같은 반복적인 일을 할까? 제 입장에서는 봤을 때 아직까지는 신제자는 맞으나 본인이 여태까지 이렇게 전에 인연을 지었던 분이나 지금 현재 인연을 짓고 사는 사람이나 이 모든 것들이 다 정리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뭔가 신이다 학답을 받으려고 했던 게 제일 큰 문제였던 것 같아요. 자식 앞에서 내가 나쁜 짓 하면 그렇게는 못할 것 같고 그때 당시에는 제가 애들 앞에서 모습을 보여줄 것 같아서 나라도 나가서 애들을 데리고 와야지 생각했는데 그게 다 어긋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남신 대주 같은 경우에는 잘 들어요. 아버지 형제자 청춘에 일찍 가신 분, 급살로 가신 분 잘 모르죠. 한 분하고 할아버지 형제자 청춘에 일찍 가신 분하고 이렇게 제일 많이 들어와서 흔들어 놓은 격이다. 그래서 너한테 계속해서 폭언질을 하고 사니 안 사니 소리 나오게끔 하고 왜 너가 그럴 것 같으면 좀 알아줄 줄 알았다고. 좀 이 한을 좀 풀어줄 줄 알았다고 어디 가서 물어보고 근데 아니나 다를까 우리 송이가 나가버렸다고 너무 믿을 수 그러니까 나가버렸다고 네. 근데 이 집에 시집 오니까 이 시집을 둘러봐도 여기는 색깔이 완전 다르단 말이야. 어흠 이 시집은 그냥 어흠이야. 할아버지들이 남씨 가정은 그렇게 크고 이 시집은 긁게나 좀 하고 점잖단 말이야. 경우 바르고 경우 바르고 그러니까 이 집에서 뿌리를 내리고 또 사니까 이 시집은 이 시집대로 그만 명이 없으니까 너한테 또 치는 거야. 몸을 치고 저 아이 명 없는 저 아이 범 같은 저 새끼를 하나 툭 점지해가지고 네가 버티지 못하는 그 기운을 너한테 계속 끊임없이 하루에 몇 번 해도 주고 느낌, 예감, 직감 더 심해졌어. 뭔가 들리는 것 같고 뭔가 보이는 것 같고 뭔가 이 가슴에 압박을 오는 것 같고 네. 쪼임이 오고 맞아. 불안하고 네. 초조하고 맞아. 남편이 아무 말 하지 않는데도 네가 딸 만났고 나왔다면 아무 말 없어. 왜? 아들을 낳은 이 집에서 파워가 세. 네가 양쪽 다 아들을 낳아버렸다고. 이 시집은 살릴 수는 있어. 근데 남시 집은 업이야. 내가 업양신이 굉장히 크게 들어왔다고 했잖아. 근데 이 시집은 신불이야. 불리는 우리 같은 불리는 신명의 불이가 있단 말이야. 그렇다 보니까 네가 이 집에 시집 오고 저 아이를 딱 놓고 나서부터 예전보다 더 많은 기운을 느끼고 더 많은 직감을 느끼고 예감을 느끼고 뭔 말인지 알아들어? 네. 진짜 자다가 뭐가 쳐다보는 것 같은 거 바위같이 이만한 바위인데 사자 했는데 왜 해태? 돌이 제 눈앞에 딱 떠있는 것도 보였었고 정말 신기한 게 너무 많았어요. 신꿈을 너무 많이 꿨어요. 아프고 나서부터. 그러니까 그게 신꿈인지 네가 영상꿈인지 네가 어떻게 알고 신꿈이라는데 그, 어찌 보면 네. 송이 너가 너한테 보여주는 건 모든 거야. 신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혼자서 착각을 엄청 많이 해.
신은 지금 너한테 아주 진정신명에서 주는 기운은 10에서 3%밖에 안 돼. 근데 이 7%가 어디에서 주냐면 이 김씨 가정에 네. 너희 집에는 이 조그맣게든 뭘 했든 빌었든 할머니가 있어. 너 조마임에.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아버지의 할머니. 아버지의 할머니가 그러니까 조모 할머니잖아. 네, 어. 그 김천에서 크게 하셨다 하더라고. 아, 그래야. 네. 나는 잘 몰라. 근데 이 김씨 가정을 돌아보면 이렇게 부리던 할머니가 계시단 말이다. 처음에는 명목적으로 불쌍해서도 찾아오고 네가 신인가 아닌가 이렇게 고민하고 궁금해하고 할 때 타고 들었다. 당신이 살아생전에 받았던 꿈 저한테 불러. 자기가 생각했던 거, 자기가 봤던 거, 이 모든 거를 너한테 다시 대물림하면서 보여주는 거야. 그럼 이 시집에서도 이 조상이 언젠가는 차고 들 것이고, 그지? 그렇죠. 그러면 신랑은 흔들어 놓을 것이고, 그럼 결국에는 또 저 아이가 저 아들 자손이 10살 이후로 15살이 넘어가고 17세, 18세를 맞이할 때쯤 되면 너희 둘은 또 쌀이 무산이 또 쌀이가 날 거야. 그러면 너는 어디 가서 결국에는 신을 받는다 소리가 나오겠지. 그러면 결국 누가 받아주겠노? 이 사람 이 할매밖에 더 받겠나 니가? 왜? 남씨도 안 된다, 이씨도 안 된다 하면 넌 결국에는 친정주적을 받는 건 니 살랐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도와주세요 선생님. 그래서 그 정리하자고 왔어. 그러니까 오늘은 일단 너가 저질러 놓은 거, 네. 그 전집이 되었든 조상이 되었든 너가한테 지금 제일 누가 요인이 되어서 여기까지 오게끔 만들었는지를 찾는 게 우선인 네. 것 같다. 네. 돌아보자. 네. 절해라. 절해. 이거는 절해라. 절해. 절해라. 부적이고. 이거 봐라. 그거는 그냥 취미 삼아로 했는 거야. 아니 너는 그냥 다 했다 하지. 취미 삼아. 이런 게 좋은 거야. 저를 왕래하던 할매도 있고 신을 위하던 할머니가 앞에서가 자기 신랑을 온 집에다가 다 만들어 놓은 거야 이렇게. 이봐라 호랑이는 이게 뭐가 신당이다 너 그 집은. 네가 그렇게 은근히 만들어 놨다 집을. 전혀 그 생각은 못했어요. 그냥 좋아서 한 거였는데. 네가 신랑의 사업을 맡고 있다 지금. 신랑을 업으로 열어주자는 거가, 신랑은 무당 만들 거가, 네가 무당 만들 거가. 방금 아들을 무당 만들려고 네가 일어났나? 아니요, 전혀 그 생각 못했어요. 그래서 웬만한 거는 내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모르면서 네. 우리 집 모든 총체적인 기운이 용의 기운하고 맞는지, 호랑이의 기운이 맞는지, 잉어하고 기운이 맞는데 지금 두꺼비하고 기운이 맞는지 네가 알고 무엇이냐고. 내하고 춤이 끼고 살이 끼는 기운이라면 어떡할 건데 그때는? 다 없어야죠. 전혀 그 생각도 못했어. 이게 뭐야 이게. 이런 걸 좀 떼자. 네. 두 개 잡아라. 그래서 좀 안 좋은 거는 가서 더 뺄 거지만 원인만 해도 너희 지금 올해 누군가 하나가 누울 일, 쓰러져서 나갈 일, 네. 명이 나갈 일이 급하게 들어와 있다. 그런데 네가 거기서 신입가 하니까요. 그게 궁금한 게 아니다. 지금 사람 살리는 게 네. 먼저겠지. 그렇죠. 일 한 개 더. 그 판단을 잘 짓고 나야 대주가 숨을 쉬든 네. 지가 숨을 쉬든 하게끔 해줄 테니까. 네. 알았지? 네. 이제 정리하자.
할미 왔다. 김씨 가정에 내가 할미 왔다. 아이고, 안젤라. 아이고, 어디야. 아이고, 아, 그래, 우리 제자를 뭐라 하노. 내 손녀를. 우리가 이제 조금만 하면 된다. 조금만 더 하면은, 이제 다 필요 없고, 무당으로 신당 차려가, 신고 해가, 내가, 안젤라 왔다. 내가 니한테 대신 할머니다. 우리가 이를 물고 도망 나올 거라고. 한 번씩 눈알 돌아봐라. 우리가 보이나? 구두발로 안 차고 칼 안 들으면 다행이었다. 아니었나? 그거는 우리 손녀 마음을 누가 알아주겠노? 그래서 내가 우리 손녀를 붙들고 짐 싸라 짐 싸라 보따리를 싸라 도망가 도망같이 나오듯이 행게의 할매다. 아, 왜 그랬어? 나 애들 지키겠지. 아이고, 니도 나가고 싶다. 가이 내가 할매가 불쌍해서 왔지. 할머니는 제가 불쌍하지만 나는 내 자식이 불쌍해. 아이고, 나도 살아생전에 너가 영감 호랑이 불같은 성길이 어디 가겠냐. 네. 이 할매도 살아생전에 그 속에서 나도 호랑이 굴에서 살다 보니까 니가 그렇게 사는 너를 보니까 불쌍해가 안 되고 불쌍해. 우리가 이렇게 첫날 만날 내하고 내 손부하고 내 손녀하고 안고 이래 부둥켜 안고 운다 아닙니까. 서러분 안에 팔자가 그러지 같은 팔자라가지고 내가 저 새끼들을 다 보지도 못하고 나와야 되는데 아니냐. 그래가지고 우리가 내 자식 지키게 해주시지. 우리가 오래 생각도 안 했습니다. 막 나가야 된다 마음 먹었을 때는 결정적으로 막 아무도 없을 때 막 호텔에 싹 차갖고 막. 그래서 이제는 이 선생이 뭐 신을 받아준다구나 어쩌나. 아니요. 아니요, 제가 안 갈 거예요 할머니. 아이고 와. 할머니 선택에 제가 망했어요. 내 자식 못 지켰어요. 아이고 뭐 한다고 나하고. 아 싫어요. 나하고 신을 받자. 아이고 저 우리 물건을 좀 줘서, 좀 빨리 줘서. 내 탱아이입니까 이게? 내 탱아이가 알아. 아이고 백호 신령님 내가 오고, 내가 저건 이 금자라부 아이가, 내가 이렇게 내가, 이 보소 이 용도 있고, 이랬는데 와신을 안 받노? 제 자식이 뭔지. 아이고 언제 네가 자식도 내빼려고 다 내빼려고 왔는데 그때는 아무것도 우리가 안 보이는데 야가 갑자기 와이라노. 다 필요 없다. 아니. 내 딸이 이 김씨 집에 네. 그 김씨 집에 이 할머니가 네. 생전에 낳았다가 이렇게 고모짠지 김씨 집에 보니까 처녀 때 결혼 안 하고 죽었는지 모르지 이야기 못 들어봤지. 네. 처녀가 하나 같이 들어온다. 그래서 여기서도 시집을 갔다가 소박을 맞아가지고 왔는지 네. 너한테 매일 눈물바람인 거야. 내가 꽃손녀 내 아닙니까? 내가 이래봐도 손녀가 있다 보니까 너한테 그런 마음을 주는 거야. 꼼꼼하고 이런 거 하자고 하는 것 같고 여신이 있어서 네. 뭔 말인가 알겠지? 네. 그런 마음을 준 게 여기서 여기 딸인 것 같아 이 할머니. 시집을 갔다가 소박을 받고 왔는지. 그러니까 니도 니 역시도 니가 나왔지만 소박받은 느낌이고 맨날 서럽고 네. 왜 남자들마다 나 만나서 저렇게 힘든가 싶고 네. 다 내 때문인가 싶고 계속 서럽고 내 사주팔자가 뭐 때문에 이런가 싶어서 속도 상하고 눈물도 나고 내가 우울증인가 심병인가 내가 저울증인가 심병인가 이런 마음을 너한테 끊임없이 준다 여기서. 안 그랬느냐? 병 의학과 이 신적인 거와 계속 너가 온갖 생각을 다 한다. 맞아. 다 이 병이 이 남씨 집에서 살아 저 남자한테 스트레스를 받았으니까 병 머리에 병이 온 것 같다는 마음도 주고 뭔 말인가 했나. 그러니까 저 남씨는 쳐다보지도 마라. 새끼도 다 필요 없다. 저 새끼가 왔다 갔다 아니요. 하면은 남씨가 또 올 것 같다 느낌이 주고 왜 이 할매가 말이야 네. 불안하다고 뭔 말인가 알아듣겠나. 네. 네. 그래서 내가 우리가 이제 신을 받자. 아니요. 전 자식을 택할 거예요. 그때는 그게 맞고 지금은 이건 아니까. 그때는 니는 네 마음대로고 늘상. 할머니가 이런 마음 있는지 몰랐죠. 내가 어떤 마음인데 니를 도와주려고 왔는데. 아니요, 이건 도와준 거 아니에요. 도와준 거 아니에요. 내 자식들은
네 자식을 내가 버렸지. 할머니가 네가 버렸지. 나는 내 자식이잖아. 할머니 네가 버렸지. 내가 버렸나. 할머니도 할머니 자식을 다 챙기지 못했잖아. 할머니도 못 지켰잖아. 그래서 결국에는 외롭게 가셨잖아. 그래. 근데 왜 저한테까지 그거 물려주려고 그래요? 저는 그렇게 안 갈 거예요. 그거는 내가 한 거고 이거는 네가 한 거지. 아니요. 할머니처럼 안 밟을 거예요. 할머니 인생길 그렇게 안 밟아. 내가 얼마나 오래 있었는데 우리 손녀랑. 네가 신령이 와서 지금 몸에 힘이 있어서 이런 거를 본능적으로 했다 이 소리를 들을 줄 알고 내가 이런 걸 딱 해놨는데 에이 오늘 막 걸렸다. 아이고 나 이제 가야 됩니까? 가주세요. 내가 뭐 오늘 곱게나 가겠나 이 선생한테 잡혀가. 손녀야 네가 또 그만 먹을 때까지 내가 기다리마이. 기다리지 마세요. 그래서 나는 오늘 이렇게 풀고 이렇게 닦고 가고 안고 가고 할 테니 그리하라 짐작하세요. 말을 해, 선생님 줄게. 누구? 예. 예, 아메. 누군가 이야기를 하시고, 아이고. 서럽습니까? 예. 아메, 제자하고 뭐 하려고? 말씀을 하시고. 불쌍해서. 그렇지요, 불쌍해서. 불쌍해서 왔더니. 뭐가 불쌍한데? 내 할머니한테 구박당하고. 시댁에 가서도 눈치밥 먹고. 예. 친정 살려보겠다고. 시아버지한테 구박. 할머니도 살았던 년에 그래 살았다, 애가. 이것까지 그러니까. 내가 불쌍해서. 그래, 불쌍해서. 내가 불쌍해서 왔는데. 맞습니다. 이제는 할매 제자 보세요. 이제는 불쌍한 게 하지 마. 송이는 이제 남편도 있고 새끼들도 있고 부처님이 있다. 이제는 안 불쌍하다. 어디 가도 인정받게 할 거고 엄마로서 인정받고 아내로서 인정받고 할매가 와가지고 되는 게 없다 지금. 손녀가 그래서 하니까 안 돼서 딱 해서 그 마음을 같이 준 거 아이가. 맞지요, 할머니? 맞습니다. 오늘은 맞습니다. 이제는 이 손녀한테 매이지 말고 손녀도 이제는 그렇게 안 산답니다. 도와주세요. 오늘은 문을 열어줄 테니까 길문을 열어줄 테니까 가세요. 그리고 두 번 다시는 오지 마세요. 그래서 송이하고 쉴 거 손녀하고 몸으로 푸시고 다 풀었다 싶으면 송이야 반은 송이 네 마음이 있으니까 이거를 딱 바깥으로 이쪽으로 보고 그냥 던지면 된다. 알겠지? 그리고 다음에 또 막 갖고 싶은 게 있으면 잡고 또 뛰고 갑시다.
도망가는데요. 어? 이제 무섭죠? 어? 그냥 막 줄행랑 하고 도망가려고 한다. 누구신데? 어? 누구시냐고. 할배. 그만 그 할매 들어오실 때 같이 들어왔지요. 어? 그냥 나가려고 했지. 아, 그냥 못 나갑니다. 아, 그냥 못 나간다, 카이. 와서 뭐 했냐고. 이실 죽고 해서. 담배 피게. 또? 담배가 뭐 필 수 있지, 뭐. 담배. 어. 담배 뺏어 폈어. 또? 술도 올려라, 그치. 그래. 술도 올려놓고. 어. 송이가 제자입니까? 다시 왔다 갔지. 응. 좀 뭐 알아달라고. 응. 나 또 알아달라고. 김씨집 가서 알아달라 해야지. 어? 당신 며느리한테 알아달라 해야지. 그래서 정신을 못 차려. 그래서 당신 며느리 그만 아프게 좀 해놨는겨. 정신을 못 차려. 응. 할아버지 떨어져 죽었습니까? 살아생전에? 낙매에서 죽었죠. 그러니까는 송이한테 와서 자꾸 머리 아프게 하고, 어? 두통 있게 하고. 그래서 그냥 절벽 끝에서 떨어지는 장면 보여줘요. 그러니까 절벽 끝에서 너 낙매에서 죽었다. 어. 할아버지가 한 일시 짓고 해라고. 송이하고 뭐 했는가? 술 먹게 하고, 술 먹고 싶게끔 하고, 어, 덜 생각하게 하고. 재밌었습니까? 잘 얻어먹고 가요. 응? 잘 얻어먹고. 못 먹던 술 먹고. 배는 골고. 제사하는 거 하나 제밥 챙겨주는 거. 맞습니까? 그래, 맞습니다. 응. 그래도 이거는. 건드려놓으면 지 앞에 따라주고. 예, 맞습니다. 그리고 가슴도 한 번씩 꽉 건져주고. 그렇지요. 심장도 한 번씩 꾹꾹 눌러주고. 저희 할머니들하고 내 손녀가 신을 받으면 막 거기 앉아서 대감상군 할래 했는데, 그제? 어? 딱 걸렸네, 오늘. 어쩐디야? 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두 번 다시 올 거예요? 아니요. 이것도 불쌍해서 더 이상 못 있겠더라고요. 이제는 그만 서럽다 하고. 이제 그만 불쌍하다 하고, 어? 송이 이제 다 신랑도 있고, 어? 빵떡같은 아까 그거 봤지요? 어? 외손주 봤지요? 얼마나 이쁜 그 이시집의 아들 봤지요, 손녀, 손주. 그것 때문이라도 이제 불쌍하지 않으니까, 할아버지는 할아버지 갈 길을 가세요. 어? 그러니까 오늘 제일 고프시고, 갑시다. 갑시다! 엄마한테 나도 데리고 가라고. 어. 아 이거. 그 니가 찾아왔잖아. 이거. 할매가. 엄마 꿈에 내가 이거 데리고. 어. 엄마 나도 데리고 가. 어. 나도 데리고 가. 나. 이거 내 거예요. 어 할머니 내가 옷 바로 해줄게. 내가 바로 해줄게. 일로 와. 내 거예요. 내가 입혀줄게. 일로 와. 뽑고 갈 거야. 이거 와야지. 어디 안찰이야? 그 색동 조구리 그거는 꿈으로 제가 봤거든요. 진짜 너무 반갑기도 하고 정말 신기했어요. 그때 색동 조구리는 늘 그 색동 조구리가 머리에 네파에 남아있던 건데 선생님 그걸 딱 집어준대. 그리고 제가 또 잡은 것도 그 색동 조구리니까 정말 놀랐어. 이거 아 남시 아빠 용서 안 할 거야. 남시 아빠 용서 안 할 거야. 아빠가 엄마 보고 나 죽여라 그랬어. 걔 그런 마음 갖지 마. 엄마한테 아빠 용서 안 한다고 꿈에 말했어. 응. 엄마한테 말한 거. 애기야, 엄마도 어리고 아빠도 그때는 어렸다. 아빠가 더 어리고 철없는 이상한 아줌마 좋다고. 엄마는 나 살리자고 병원 가서 많이 많이 울고. 그러니까 할머니 봐봐. 계속 그렇게 나쁜 마음을 갖고 있으면 오늘 길 갈 수 있어? 못 갈 수 있어? 못 가겠어. 엄마한테 여기 가기... 있을 거야. 그럼 여기 산에 산천에 여기 할머니가 저 나무에 묶어버릴까? 싫어요. 어? 싫어요. 그래서 저녁마다 호랑이 밥 대볼래? 아니야. 호랑이 무서워 안 무서워? 무서워요. 무섭지? 계속 그래서 그런 마음 줄 거야 엄마한테.
우리 엄마, 난 많이 많이 사랑하고. 나 생각하면서 사탕 좀 주세요. 사탕 두 개 줄게요. 어, 사탕 두 개. 두 개. 사탕 두 개 더? 알았지? 두 개. 사탕 너 다 가져가자. 이거 아빠가, 어? 애기야, 여기 남씨 아빠가, 어? 우리 애기 주라고 할머니한테 아침에. 거짓말. 이거, 어? 거짓말. 할머니 거짓말하는 거 봤어? 우리 아빠 나 안 좋아했어요. 그럼 안 받아갈 거지, 아빠가 준 거니까. 할머니 다 먹어야겠다. 아, 할머니 다 먹어. 다 나눠줘야 되겠다. 안 돼요. 아, 다 나눠줘야 되겠다, 할머니가. 안 갈 거예요, 엄마. 어, 엄마, 거짓말어. 너 여기다 산에 매달아 버리게. 누가 준 거야, 이거? 할머니. 그럼 다 나눠줘. 아, 안 돼요. 엄마한테 다 나눠줘야겠다. 형아, 이석어요. 어? 이석어요. 우리 이 안 속지. 안 돼, 안 돼요. 그럼 어떡할 거야? 나 많이 아팠어요. 그러니까 오늘 할머니가 아픈데 나 사줄게. 오늘 다리도 붙여주고 팔도 이거, 붙여주고. 이거 너무 갖고 싶은 옷이었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이거 꼭 가고 사왔잖아. 잘 들어. 어? 네 다리 아프고 잘 팔다리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 할머니가 이렇게 엄마가 어? 봤어. 어. 수술하면서 엄마가 봤어. 그러니까 난 약물로 아이고 안 되겠다. 우리 애기 아니야. 아니 할머니가 아픈데 나 사주려고 그러잖아. 애기야 봐봐. 몸 아픈데 다 붙어라. 우리 애기 이제 몸이 아프지 마라. 어? 우리 애기 세상에 못 태어난 거 서럽다 하지 말고 아픈 것도 다 붙자. 약물로 오늘 할머니가 약물로 우리 애기 몸 다 나섰네. 어? 어제 몸이 다 깨끗해지고 안 아프지? 할머니가 약물로 다 나사놨으니까 오늘 이렇게 안 아프게 한 것만으로도 감사하지? 자, 이렇게 들고 어? 이제 그 마음도 오늘 다 갖고 가고 아빠한테 그 원망하는 마음도 다 닦아가는 거다. 알겠지? 꼬꼬척해라. 지금 가보자. 이제는 누가 와서 어떤 마음으로 너한테 신을 하고 싶게 했는지 이제 좀 알았어? 네. 그래서 이렇게 풀고 갈 적에 다시 이 가정이 망당하도록 우리 저 대주의 사업에 길문을 열자고 업천왕의 길문을 열고 네. 이 끝에 조상이 가는 길에 어찌 살에 살 수가 없겠는가. 임시제자 몸주 대신 앞을 서시고 신장님의 원력으로 장군님의 술법으로 오늘 이 가정 명당안으로 살에 살 수가 온 게 있거들라 네. 낱낱이 지금부터 벗겨가 볼게요. 물어보자. 대주님 물어보자. 좀 앉아봐요. 너 뱀 봤나? 아니요. 어? 아니면 본인이 뱀 사주로 먹었나? 아버지가 뱀을 먹었나? 그거는 모르죠. 아버지는. 잘 모르나? 옛날에 엄마가 뱀술 담은 것 같아. 엄마가 담았어. 그러니까 그걸 빨리빨리 말해. 너를 딱 잡으니까 김씨 가정이 됐든 누가 됐든 너 안에 이렇게 홍사, 청사, 어? 구렁이가 딱 이렇게 자리를 잡았다. 어? 송이야, 네. 맞으면 맞다 해라. 네. 어떤 말도 인정이 안 된다고. 네. 내가 보지 못했던 거. 내가 아니라면 아닌 거지. 상대방 말은 이 귀에 들어오지 않고. 네. 아니야? 맞아요. 그냥 내만 억울하다. 잘못했다 해라. 잘못했어. 그래, 너가 너희 집도 똑같고, 니도 똑같고, 너가 서방도 똑같고, 너도 똑같다. 잘못했습니다. 짐승을 나무에서 그냥 막 죽여버리고 너가 처먹고 싶은 대로 처먹고 나온 대로 말 뱉고 아니냐? 잘못했습니다. 뱀이 똥을 틀면은 그거 가만두나? 닭이 뛰어다니도 뱀이 내 먹잇감 아이가? 네.
그러니까 너희 집에 짐승이를 키워도 그 짐승도 너거는 좋다고 키우지만 그 짐승이 안 된다고. 하지 말해. 네. 그러니까 오늘 그리 살에 살 수도 없어. 칼이 걷어 갑시다. 그동안 얹혀있던 것 같은 게 계속 좀 소화되는 것처럼 자꾸 나오고 아픈 데를 그대로 선생님이 딱 손을 지맥으로 딱딱 잡아주시는데 너무 진짜 그 아픈 데를 어떻게 알았나 이런 신기할 정도였는데 너무 속이 시원해. 죽으라고 뒤로 가자. 뒤로 가자고. 이렇게 이시가정에 김씨 명당하네 살에 살 죽었다고 하니까 첫 번째도 오늘날에 명지키는 이곳이 분명하고 네. 사람을 살리는 곳이 분명하다. 네. 신이다 아니다 이제는 이름 짓지 말고 네. 너가 궁금해하지도 말고 네. 때가 되고 시가 되어서 신이 너를 어떻게 쓸지 이 이시가정에서 판단하고 생각하고 은원공론 위에 분들이 네. 하실 때까지는 너희 둘이끼도 신이 있니 없니 맞니 안 맞니 입으로 조수지도 말고 각자의 아버지 자리에서는 아버지 일 잘하고 엄마의 일자리에서는 엄마 자리를 잘 지키고 뭔 말인가 알아듣겠어. 네, 네. 업으로는 갈 수 있도록 내가 김씨 제자 신명해서 잠시 잠깐 열어줄 테니 그래 알고 그러고 나면은 이 가정 명당 안에 네. 이거는 소원 깃발이다. 알 일이 있고 뜻하는 바 있을 것이니 그리 알아 짐작하시랍니다. 네, 것들이 눈에 안 보이는 신하고 연결을 시키려 하다 보니까 여태까지 어렵게 돌아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결과는 오늘 우리 사례자가 잘 인지를 한 것 같고 그리고 받아들이는 것 같고 앞으로의 삶은 뭐 이거를 인지를 해가면서 또 다른 자기가 살아가는 어떤 개척이나 길을 만들어주면 될 것 같거든요. 오늘 잘 된 것 같습니다. 결과는 제가 그게 신인지 아닌지 제일 궁금했었잖아요. 선생님을 통해서 나를 내 몸으로 통해서 신을 적접 이제 조상님들을 만나보고 하니까 정말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그게 아닌 것을 진짜 눈앞에 천막 씌운 것처럼 속아 있었구나. 이제는 좀 더 현실적으로 가족만 생각하고 선생님이랑 약속했는 거 지켜봐.